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것, 위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초처럼 앉아서 새김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육지질은 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건 먹지만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토끼 먹으면 안 되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못하는 위가 하나 되면 돼지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토끼는 털이 많아요. 털이 많고 덩치가 작습니다. 털이 많은 짐승일수록 지저분 합니다. 털이 많아가지고 그 표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냥 미끈미끈한 털, 사자처럼 매끈매끈한 퓨마처럼 매끈매끈한 털하고 털이 부실부실한 조류, 새나 토끼 같은 동물을 생각해보세요. 그 동물들이 땅을 쓸고 다니고요. 공격, 해고, 접촉하고 그런 동안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살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식탁까지 오를 때 처리하는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털을 아주 깨끗이 잘 빼고 그걸 겉에하고 속에하고 닿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겉에 원한 미생물이 많은 거 있으면 그러면 속에 있는 한 코기에까지 미생물이 다 오염되어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덩치가 작은 동물일수록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요. 덩치가 작은 것일수록 미생물은 더 철저하게 표면적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닭 잡을 때 소생물보다 훨씬 더 미생물을 조심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닭고기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미생물이 더 높아요. 닭고기를 더 잘 가열해서 드셔야 돼요. 육회 보시면 소고기 육회 있죠? 닭고기 육회는 굉장히 더 위험해요.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토끼가 그런 친구구나.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다 미생물을 뭐 가열도 잘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안 따라도 되겠죠. 그러나 당시 형을 생각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돼지. 돼지는 이 깨끗하다고 하는 예비계 정해진 민속에 정해진 동물들 있죠. 소나 양이나 사슴 이런 동물들에 비해서 돼지는요 불결합니다. 살아있는 그 살아가는 형태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들이 돌아다니는 데가 더 지저분하고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그나마 좀 그런 데서 상상을 해보시죠. 지저분한 데서 살고요. 그래서 감염도 높고 기생충도 감염되고 미생물도 감염되고 또 돼지는 이런 양고기나 사슴고기나 소고기에 비해서 지방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돼지고기의 색깔로 소고기 색깔로 비교해 볼 때는 더 밝은색 쪽이죠. 소고기는 신선한 선홍색, 적색 쪽이고 일본이 약간 하얀색 쪽으로 가죠. 왜냐하면 지방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똑같은 조건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정육을 가져다가 실온에다 놔두면 돼지고기가 더 빨리 상하고요. 산패도 빨리 일어나요. 산패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그 아래에 식품 성분하고 산화산을 일으켜가지고 나오는 이상물질들이거든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들, 어떤 뭐 쿰쿰한 그 재봉틀 기름 비슷한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고기들은 공기하고 너무 접촉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산화감이 일어나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들이 많이 생긴 건데 그런 반응들이 돼지고기가 소육을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가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 환경에 있는 나라에서는요.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값이 더 싼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소고기가 훨씬 더 비싸. 소고기도 좋아하죠. 여러 사람들부터 소고기를 돼지고기보다 더 많이 먹고 돼지고기를 더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사랑했어요. 경상도분이셨는데 늘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돼지고기는 꼭 익혀서 먹어라. 경상도 말로.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래. 그냥 그랬어요. 냉장고도 잘 없고 제가 냉장고 사기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냉장고 없는 상태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정체를 끊어다가 저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름에. 어떻게 했어요? 더 빨리 상했겠죠, 돼지고기가. 그러니까,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고기는 더 많이 사는 거예요. 비싼 거죠. 미국이나 호주 가보세요.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두 배로 비싸죠? 돼지고기가 더 비싸요. 맛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돼지고기가 싸고, 삼겹살만 잡혀도 나머지는 안 팔려가지고, 돼지 값이 굉장히 쌉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돼지고기는 안 먹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소나 양고기나 사슴고기, 지방함량이 적은 걸 먹어라.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적절한 조치였죠. 또 물고기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을 읽어보면 어류 중에 다 먹는 게 아니고 물고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느러미 없고 비늘, 생선 잡아가지고 껍데기 벗기 전에 그렇게 하면 떠들어간 비늘 있죠. 물고기를 먹지 말아라. 장어, 오징어, 두 종류 이거 먹지 말아라. 장어가 콜레스테롤이 참 많고요. 맛있어요. 장어 수파먹는 구워도 먹고. 지방이 어떤 장어는 70% 이상 지방이 장어로 되어 있어요.
장화대기 보고 보면 밑으로 지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아주 지방이 풍부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선전을 막 하죠. 땅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공하고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오징어. 오징어 지방이 높고요. 발암성 물질로 가진 아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조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어 오징어를 먹지 말아라 하셨을 때, 이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은 뭐 내륙지방에 살아도, 충청도 산골에 살아도 생선을 먹을 수 있잖아요. 식품 유통이 되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가 상하기 전에 식탁에까지 올려놓는 기술들이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빨리 상하는 이런 물고기들이 사람들 식탁에 오르는 것은 아마 강가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강가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농사지을 땅이 별로 없죠. 물도 귀하고요. 농사지으면 물이 작아지고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런 지역이니까 물고기만을 계속 먹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이 이 오징어나 장어가 많이 잡히는 지역에서 살면 계속 오징어하고 장어만 먹어요. 과일도 안 먹고 채소도 안 먹고 다른 곡류나 다른 고기도 별로 안 먹고 계속 이것만 먹고 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바닷가에 이렇게 물질들이 몸 안에 많이 축적되면서 건강을 해칠 수 있죠. 그런 거를 먹거나 먹지 말아라. 여러분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고 법만 들어서 누가 감시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런 장치가 전혀 없죠. 유통시설은 열악하죠. 사람들 식품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하신 것 같아요. 또 갑각류 조개, 배아, 게 이런 거 먹게 해주셨어요. 다 우리 좋아하는 건데 새우, 전복 다시 오면 그거 맞으시면 그렇게 별로 없는 것이죠. 또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게 레위기 11장 31절이네요.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것들이 쭉 나온 다음에 이런 것 중 어떤 것이 어떤 것의 주거, 시체가, 살덩어리가, 목기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부대 또는 무슨 그릇 같은 데 떨어지면 부정해진다. 그러니 물에 담거라. 아주 뭐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질그릇에 떨어지면 질그릇은 닦기가 어렵습니다. 질그릇은 그 공극이 많이 있어요. 질그릇에 구멍이 많이 있어가지고 식품위생법에도 음식을 담은 용기들을 쭉 나를 설명할 때 도자기 그릇 도자기 개통의 것을 사용해서 음식을 담을 때는 특별하게 주의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조그만 기구 안에 미생물이나 더러운 물질이 스며들면 물에다 씻어도 잘 닦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해지니까 그릇을 깨뜨려 버려라. 그렇게 하셨어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1장 35절 한절을 보면 이런 것에 시체가 물건이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해지니 화덕이든지 질탄만이든지 다 깨뜨려 버려라. 이것이 부정해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거죠. 부정한 것을 만지고 가까이 하고 묻히고 그러지 그걸 닿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친절하게 해주시고 술 문제. 잠언 22장 1절 2절을 보면 포도주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문제를 읽고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실제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던 그런 일도 있고 술과 술 마시는 사람, 술 마시는 아버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금주, 금연, 절식 이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오래 사시려면 음주운전을 넘하고 같이 차 타지 마시고요. 세상에 잘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배하고 술은요 세계적으로 지금 망해가는 산업입니다. 미국에서는 담배를 마약하고 같은 것으로 규정했죠. 한국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 비교하면요 옆에 이 사람 담배 피고 내가 그게 안 됐으면 이 사람 담배 피는 걸 70% 내가 피는 거예요. 그 사람 담배 피고 자기가 안 피죠. 나는 옆에 갖고 딴 사람 또 맞는데 그 사람 또 안 피고 나 70% 또 피죠. 두 사람이 같이 피면 70% 하기에는 140%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 사람은 친구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레위기와 민수기에 있는 모든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철폐하셨어요. 그 철폐하는 규정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가복음에 하고 하나는 뒤에 있는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어디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밖에 들어가는 거 음식을 말하는 거야. 음식이 밖에서 들어가가지고 배에 있다가
그냥 뒤로 나가는 거야. 그것은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안 된다. 더럽게 하는 것은 더러운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빨라라는 생각, 하나님 싫어하시는 생각,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고 하셨어. 선생님들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갔다가 좀 졸았습니다. 음식 시간이 다 됐고, 6시였는데, 시장을 먹고 자는데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졸아가지고 비몽사몽하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담겨져 있었던 거야. 각색, 네 발 달리시는 것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늘에 소리가 나가지고, 베드로야, 너 이걸 잡아먹어라! 그랬는데, 베드로를 싹 보니까, 거룩하지 않은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거는 뭐예요? 소하고, 양하고, 사슴, 염소,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뭐 부정한 종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거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가증한 것들을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한 번 얘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 번, 반복기로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규정이 바뀌었다는 걸 많이 듣는 것이죠. 신약에서 변한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구약에서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택한 족속이겠어요? 아무나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제사장이면은 제사장의 권위를 생각해보세요. 제사장 아니면 제사장 노릇하다가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죽죠.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는데 휘장이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구약에 있는 모든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다 깨뜨리신 겁니다. 새로운 교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구약에서 지켜야 했던 그 모든 식품의 규례들이 신약에서는 안 지켜도 된다. 라고 그렇게 새롭게 규례를 바꾸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옛날 유태교, 구약을 그대로 믿고, 아직도 이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 레위기와 민수기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거, 식생활을 그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런 식을 할랄이라고 하고요. 코슈어라고 합니다. 할랄은 이슬람이나 무슬림들이 지키는 음식의 규례고요. 코슈어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에서 지키는 음식의 규례입니다. 비슷해요, 굉장히. 할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할랄로 지정을 받은 식당이 있다. 그러면 그 식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부터 간판에 할랄 certified chef라고 할랄의 요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주방장이 일한다라고요. 그 주방장 자격증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 안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랄 자격증이 있는 조리사는 요리한 사람은 그 안에서 모든 그 음식을 저장하는 창고 제작해서 모든 냉동고, 냉장고, 음식을 처리하는 그 음식 조리대, 싱크대, 그릇, 포크, 모든 그 사용 기구들에 거룩하지 않은 음식들이 한 번도 다녀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기계는 레스토랑 처음에 오픈할 때, 처음 이 음식점을 열었을 때, 새로 다 시장을 살 때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만 사고요. 쓰던 그릇이나 쓰던 이 부엌에서 쓰는 도구들 하나도 안 사고. 왜냐면 전에 그 도구가 돼지고기도 잘랐고, 뭐, 장어도 묻히고 이랬으면은 그게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새 거. 공장에서 나온 딱지 붙은 그 상태대로 있는 거나 다 구입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음식들 그 안에 하나도 없게 만듭니다. 그게 할랄이에요. 그리고 동물을 도살하는 것도요, 그 사람들 성경에 보면 다 그 동물을 도살하는 과정들이 써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소를 잡는다. 도살장에 소를 잡을 때, 우리 보통 이 정부기관에서 인증해준 도살장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를 저렇게 도살하게 처리를 하는데 이 할랄 처리를 해야 되는 도살장은요 할랄 인증을 받은 도살장은 아주 특별하다 하나를 거쳐가지고 도살을 합니다. 소를 도살하기 전에요 그 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요. 그래서 그 코란을 가져와가지고 그 라바이가 읽어요. 근데 읽는데 그게 한 20페이지쯤 돼요. 57개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봤는데 하면서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 뮤직을 카세트로 깔면서 맞춰놓고 하면서 소에다가 손 얹기도 하고 그 앞에서 소를 이렇게 줄 세워놓고 그 경전을 읽습니다.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다고 제사를 지낸 것들만 도살장을 갈 수 있어요. 줄 서가지고. 다 동물 그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그 도살장 안에 동물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처리돼서 나가는 저 문까지 운반하는 트럭까지
다른 부정한 동물들이 한 번이라도 거쳐가면 안 돼요. 거쳐간 거는 청소하고 소독하고 세척하는 거 그 사람이 직접 다 관리를 하고 방에다 사인을 해줘야 그래 그 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기도 마찬가지고 철저한 기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한란입니다. 이게 이슬람 교도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런 음식 한번 봐요. 저희 버거킹도 이슬람권에 섞여 있는 나라에 저희 매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리한 음식들이 전혀 틀립니다. 전부 한란 인증을 받은 재료들만 써야 되고요. 기계들도 전부 한란 인증받은 거 써야 되고, 거기는 햄 없어요. 햄, 돼지, 영덩이로만 되거든요. 햄 없고요. 베이컨, 돼지 앞에 배로만 되거든요. 베이컨도 없고요. 꼭 베이컨이나 햄을 써야 되는 메뉴가 있으면, 닭고기나 칠면조 고기를 가지고 햄이나 베이컨을 만듭니다. 맛이 없죠. 모양하고 색깔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없이 쓰는데, 햄, 베이컨에 손도 대지 않고, 포크도 같이 안 가고, 각종 식탁에 안 해서 먹지도 않습니다. 그 철저하게. 코션은, 유대교는 한술 더 떠요. 음식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라를 처리된 도살장에서 고기를 처리해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서 냉동해가지고, 박스에 집어넣어서, 트럭에 실을 때, 또는 어떤 큰 물 창고 같은 데 가져갈 때, 음식이 부정하지 않은 거하고 서로 마주봐도 안 된대. 그러니까 방에, 냉동고에다 저장할 때,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이 박스를 수백 개씩 실을 때도, 한라인 것과 한라인이 아닌 컨테이너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서로 박스끼리도 마주보기 안 하는 거야. 그게 코션. 하나보다 더 철저하죠.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하고 음식 먹는 패턴 전혀 다르죠.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만 가도 할랄 서티파이드 레스토랑이 있고 그렇지 않은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완전히 식당이 틀립니다. 이태원에 가도 이런 식당이 있죠.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하나님께서 창세기가 쓰여진 3400년 전에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어떻게 이 사실을 다 알아서 기록해 있는 거죠. 식후학이라는 학문이 생긴 지가 과거 1510년 그때 생겼거든요. 100년이 안 됐는데 이런 과학생사들이 연구해가지고 이제 2000년대에 돌아가서 과학자들이 이해를 했는데요. 3400년 전에 이거 노후에 일어났던 그 수천 년 전에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 이거를 알아가지고 이해해 서셨다는 거.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것도 성경에 보면 규례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하늘을 못 가는 거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건강하고 오래 되면 장사를 이런 걸 지키면 좋다는 거죠. 그런 규례입니다. 아모스서 6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국 중에 우승하면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라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상하상에 누우면 신상에서 기질을 끄고 양떼에서 어린 양, 연한 어린 양 고기만 먹어요. 즐긴 마음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잘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내자는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 대적으로 술을 마신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신성환영에 귀한 기름을 모여 바르며 요셉과 한나를 위하여는 빈진치 아니한 자구나.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편한 자의 떠드는 소리가 이제는 그치이다. 이게 사치하게 살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화내신다는 거죠. 잠언 14장 3절을 보면 사천지를 경계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진천을 당하지 말라. 당시에는 그 종교하고 정치하고 한 몸이었으니까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먹는 사치로 음식을 당하지 마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풀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포화로운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거 혼자 있을 때 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시험들죠. 한 부자에서 자세곡과 고문배워서 있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거지나사나 부자입니다. 현대에 자꾸 사치스러워 가는 그런 음식문화를, 회식문화를 걱정하게 되죠. 음식을 잘 먹고 비만하게 되면 축복이 빼앗깁니다. 대부분의 성인병은요, 이 비만에서 옵니다. 어떤 연구 보고에 의하면 세상에 암이 없어지면 사람 수명은 전 세계 사람 수명 평균 2년밖에 연장이 안 돼요. 그럼 비만이 없어지면 평균 수명이 7년이 연장돼요. 젊은 사람들 볼 때는 2년이 왔다고 7년이 왔대요. 90살 살다가 95살 정도 사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이신 분들은 이게 아닙니다. 병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비만을 안 썼으면 하는 후회를요. 그때 하게 됩니다. 그때 늦다는 거죠. 체중이 정상치에서 20% 초과하면 사망률이 30% 늘어나고요. 36% 초과하면 80% 증가합니다. 제 얘기인데요. 변경을 합니다. 또 음식을 먹어가지고 먹는 태양이 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경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먹어가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스테미너가 막 솟는다. 뭐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어요, 먹는 건. 몸에 좋다는 걸 먹어가지고 몸에 활력과 정력을 가져겠다는 건 여러분 과학적인 근거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몸에 활력이 있고 싶으시면 식사를 균형 있게 하시고요. 운동을 적절하게 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영혼하고 육신이 하나님 안에서 밸런스를 이룰 때 원래 하나님께서 상주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회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그게요. 그게 정말로 활력이 넘치고 스태미너가 끝내주는 겁니다. 뭘 먹어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 성관계는 화끈한 것을 먹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한 육체를 소유하고 두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부부 사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뭐 하나 먹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건강염려증이라는 그 심리학적 증상이 있어요. 요즘 이런 건강염려증 병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몸을 너무너무 걱정하고 내 몸에 좋은 것만 자꾸 찾아먹고 안 좋은 건 안 드시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 내 몸에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를 구별해서 보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 만나면 나한테 내 건강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자꾸 생각하고 음식을 봐도 그렇고 뭐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선택하는 모든 게 다 자기 몸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만.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광주리에 내려온 음식 보고 이것도 거룩하고 이것도 거룩하지 않을까 막 생각하는 것 똑같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세상에 주실 때요 다 골고루 넉넉하게 주신 겁니다. 한쪽에 치우치고 한쪽에 많이 먹는 건 나빠요. 그러나 그런 거 골라가지고 그걸 시간 낭비하고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고 건강한 거 먹으려고 만두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라면 이거 뭐 기름도 많고 칼로리도 많고 이거 뭐 방부제도 많이 먹고 라면 많이 먹으면 나중에 죽어도 시체가 부패가 안 된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라면도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선이 옛날에 전도 시절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집에 오라고 못했대요. 그때 저는 한국선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에 라면 하나도 없었대요. 라면 하나만 있었으면 그 사람 초대해가지고 그 저녁에 예수를 내가 믿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라고 못했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그 총리 자살을 벌였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뭘 먹고 뭘 안 먹는다. 그 너무 허다스럽고요. 감사하고요. 진짜 나한테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아셨죠. 나는 몸에 해롭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미료, 미원가서 만약에 안 먹어. 전 세계 가공 음식 포장되어 나온 음료까지 다 포함해서 청양음료 제작해서 모든 음식 중에 미원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 아시면 저한테 가져와서 손들어보세요. 콜라에 미원은 아세요? 소주에 미원은 아세요? 모든 가공품에 미원이 다 있고요. 드시는 모든 식품에 글루타민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글루타민산이라는 아미노산이 미원이에요. 몸에 해로우면 이제 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전부 다 드시지 말고 콩, 옥수수 전부 드시면 단백질 하나도 드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미원 그냥 편하게 드세요. 구별하지 마세요. 또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좋다 자꾸 막 선전하는 거 있죠? 선전하는 거 있죠?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90% 이상은 과대, 허위, 과장감입니다. 거기 너무 꼭 좀 아십시오. 주경, DHA, 색깔제는 음식, 한약재료 방송에 나가부터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학적인 양심으로 얘기합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동의보감이냐 또는 한방에서 나온 여러가지 이론을 가지고 그게 그렇다고 그 책에 쓰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과장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그런 효과가 효능이 있는 것을 흔들하는 것은요 다 제대로 걸리면 거기다 걸리는 겁니다. 주경 9번 묶고 8번 묶고 대나무인 것을 7번 묶으면 당뇨병도 치료되고 모든 사기병이 다 치료되죠. 뭐 광고 보고 있으면 입과장은 문 닫아야 돼요. DHA 먹으면 머리가 좋아져? DHA가 전 세계에 사용되는 DHA 중에 50% 한국에서 먹어요. 한국에서 먹는 DHA 70% 일본에서 생산합니다. 그것도 그냥 주면 식품첨가물이 섭하게 버려버리니까 DHA가 많이 들어있는 사료를 가져와서 소에도 먹여서 그 소가 내는 젖을 먹여가지고 가공해서 분유하고 우유를 만들어서 안 되시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DHA가 들어가서 머리가 좋아진다는 실험을 좀 학생했는데 미로에다가 쥐를 가둬놓고요. 이쪽 미로에는 그 DHA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음식만 먹은 쥐. 이쪽에는 DHA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그런 식이요법을 한 쥐를 넣고요. 미로를 찾아가는 시간을 스톱워치를 재서 누가 미로를 빨리 찾아가면서 잰 겁니다.
이제 보니까 뒤에 죄를 많이 먹인 죄가 위로를 빨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뒤에 죄를 먹은 벌레를 다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험 결과를 과학자들도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이쪽에 DHA 안 먹인 쥐는 DHA를 안 먹이려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물 먹고 살았어요. 흔히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DHA가 다 있어요. 꽁치 한 마리 DHA가 부지부지 많고 등푸른 생선이 눈 뒤에 보면 DHA 덩어리 생선 먹으면 DHA 그냥 다 먹어지는 거거든요. 우유 마셔도 그냥 우유 먹어도 DHA 먹어지고요. 육류 계통의 음식을 적당히 우리가 다 먹으면 DHA 우리가 필요한 거 충분히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많이 먹었다 해서 머리가 더 좋아진다. 정상적인 식이를 하는 쥐하고 DHA를 추가로 많이 먹은 쥐하고 싸움을 시키는 차이가 없어요. 건강한 쥐는 건강한 식상을 하는 쥐는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걱정이 좀 더 없습니다. 살 빠지는 음식 음식 먹어서 살 빼겠다. 살 빼는 것은 음식 때문에 그런 효과가 크긴 하지만요. 음식을 조절하고 자기의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을 바꿔야 살이 빠집니다. 특별한 한약재료,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뭐 이런 거, 뭐 호재 같은 뭐 이런 게 좋아가지고 한 뭐 스님 뭐 노인이다 이런 거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또는 어떤 회사에서 광고를 보고 거기에 해대지 마십시오.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요법에 의지하거나 누가 어떻게 됐다는 소문이나 이런 거 듣고 거기에 투자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이고요. 과학적으로 이런 걸 먹으면 몸에 이런 것이 좋습니다라고 입증된 거는요,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특수한 자식, 당뇨식이나 고혈당 환자식이나 식이섬유나 비타민, 보충한 음식, 저칼로리 감미료 이런 것까지 불구하고요. 나머지 수백 가지 예, 효능이 있다고 하는 식들은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 사가지고 어머니를 효도하는 것보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수 믿게 만드시고, 예수 믿으신 분들은 그분들이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유익한 건지 그리고 그분들 건강을 하실 수 있도록 자주 챙겨드리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보여집니다. 첨단식품과학이 이야기하는 건강관리법은요. 이게 네 가지입니다. 고루고루 드시고요.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짓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사시면 암도 예방되고 암에 걸려도 암이 낫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신체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하면 절대로 잡상이나 어떤 회사의 광고나 신문이나 이런 거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1대1로 상담하시고요. 내 체질에, 내 지금 신체 상태에 맞는 그 방법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가지는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음식을 잘못 사용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경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너희의 죄악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식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음식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음식은 다릅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한 번 먹으면요 세상 음식은 다시 배고프고요 영혼의 음식은 굶주리지 않아요. 한 번 먹. 세상 음식을 먹고 나면 자꾸 좋은 데 찾고요. 더 좋은 음식점 찾고, 더 서비스 좋은 데 찾고, 자꾸 이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한 번 먹고 나면 더 바랄 게 없고요. 세상의 양식은 돈 주고 사야 되고, 영혼의 양식은 거저 얻어요. 거저 얻으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양식은 매일 세 번 먹으려고 죽어요. 그럼 영혼의 양식은 한 번 먹고 평생 영혼을 사는 거죠. 세상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거 걸리게요. 성격관리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많이 먹으면 성격 충만해집니다. 이 말씀 믿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내려서 내린 성격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줄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말하사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고 마치고요. 신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살아오는 신약시대까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거나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서 먹으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들을 내려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영적인 의미로 세상에 하나님 음식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먹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음식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서 온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많이 받고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육신도 강건하게 하나님만 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